내가 이 포핸드 코스에서 이렇게 포핸드를 쳤는데 그대로 왼쪽으로 움직였어요. 그럼 여기서 그대로 치면 공이 어디로 갈까요? 공이 절로 가, 저 오른쪽으로 많이 벗어나게. 내가 그만큼 일로 왔으니까. 그래서 여기에서의 꿀팁은 포핸드에서 백쪽 코스로 이동할 때 그대로 옆으로 이동하면서 셋, 넷이 아닌 약간은 더 턴으로 돌아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넷, 둘, 넷, 이런 느낌이에요. 이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시면서 풋워크를 연습을 하시면 테이블의 왼쪽 편이나 조금 더 멀리 가는 공도 조금은 더 부드럽게,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